2024년 5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집을 피우다, 고집을 부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안 굽히고 굳세게 버티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악한 것에 맞서서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한 고집은 우리가 신념을 지킨다라는 표현으로 이 고집이란 단어를 또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고집을 부려야 할 때가 있고 그 고집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맞서서 우리는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음의 고집을 부려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 사고와 생각의 고집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철저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아람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유다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으로 언급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아합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다가 20절에 심판의 대상으로 아합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왕이 언급되는데 여호사밧의 이름만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여호사밧의 이름만 강조되는 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호사밧 이 이름만이 지금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위 본문을 읽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되어 느껴집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여호사밧의 본뜻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즉 아합이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무게중심이 확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미가야의 참된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이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저자가 주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이전에 미가야에게서 받은 참된 예언이 있었습니다. 늘 아합에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예언을 해서 아합은 미가야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 아니라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것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받은 이 거짓 예언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선포를 대적하면서 지금 아합은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합은 전쟁터로 가는 것이지만 어쩌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 고집을 부리지 않을 때가 있어야 함을 명시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야망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전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쉽게 발견된다면 우리는 오늘 아합의 행동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껴야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전쟁터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전쟁터로 들어갈 때 변장을 하고 들어갈 테니 당신은 그냥 왕복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상대 적진이 왕을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꼼수입니다. 여호수아바세계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군사복을 입는다. 참 치졸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아합이 변장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선포 앞에 에이 나는 그 말처럼 죽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과 전투를 벌이지 않고 그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그 전쟁터에 나가 살아남으려고 이 묘한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아합의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장면에서 몇몇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그냥 왕의 옷을 입고 나가시지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제의를 그냥 받아들인 이 여호사밧의 무능과 모호한 정체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미가야가 선포했을 때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32절을 보면 처음에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달려듭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돌아가죠. 사실 여호사밧이 거기서 죽지 않은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냥 이 상대의 아람 군대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여호사밧 그 자리를 죽였어도 되는데 그냥 돌아갑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는 자는요,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에서 역대기처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셨다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의 표현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독자들로 하여금 아합의 실수에 집중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매우
허무합니다.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아합 왕 갑옷 솔기에 활이 들어갑니다. 이 갑옷 솔기는요, 갑옷의 두 조각을 맞대어 꿰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껍고 단단한 갑옷 부위 중에 그 갑옷과 갑옷 사이를 연결하는 굉장히 가느다란 부분인데 유일하게 가장 허술하고 취약한 지점. 근데 그곳에 하필이면 한 사람의 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먹고 조준해도 그 부분을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한 사람이 정말 무심코 땡긴 활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존재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아합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죠. 죽어요.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와, 미가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디테일한 면이 아직 남아있는데 38절을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보셋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아합이 죽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하도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 병거에서 흘러나온 피를 개들이 핥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언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했던 예언이에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너의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적, 지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 앞에 아합은 고집을 부렸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의 최후입니다. 여호사밧은 거짓 예언자들을 의심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 스스로조차도 그걸 경계했던 사람이 있어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였어요. 근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우리의 욕망을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거절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우리 연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내가 속한